예, 18절 말씀부터 이제 신명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보이죠. 마무리 보이는데 이제 그들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그거예요.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네, 나는 안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말해주셨다. 그런데 네. 그때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의 예, 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이제 많은 열강들에게 그냥 던져진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고 적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보호를 철회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있던 그 은혜들을 다 철회하겠다. 이게 바로 얼굴을 반드시 숨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들의 뭡니까? 존재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열강에 그냥 던져져 있다. 사자 우리에 던져져 있고 그럼 너희들이 그 다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서 해라. 너희들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신을 섬기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노래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써주고 모세는 그냥 그 즉시 그 노래를 탁 써버립니다. 여기를 보니까 22절에 보면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일에 노래를 써서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나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쓰게 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바로 그 즉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가 뭐냐면요. 32장입니다. 32장 자체가 모세가 쓴 찬송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근데 이것을 당일에 이제 쭉 써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죠. 야, 이게 신명기 32장이 찬송가 가사라 그러면 이걸 좀 손을 봐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좀 써서 곡을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신명기 32장의 찬송가 가사를 보편적인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보편적인 우리의 찬송가 가사랑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편적인 노래는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노래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찬송은 교훈적이고 교육적이에요. 교훈적 교육적이기 때문에 가사 자체가 너희들 뭐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21세기 찬송가로서는 상당히 뭡니까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써준 찬송가 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죽이지 말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찬송가예요. 32장은 찬송가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씁니다.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친 다음에 19절에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여호수아하고 모세예요.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에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 이 말이죠. 그때 배신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그때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 아 지금 우리가 고통 당하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고통 당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고통을 주는구나. 그것을 증거, 증인 되게끔 지금부터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불러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입에 불러서 그때 너희들이 고통 당할 때 그때 입에 부르면은 그때 아마 깨닫게 될 것이다.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이 어디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부터 그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지 또는 아이러닉하는 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풍풍하고 자유롭고 젖과 꿀이 흘러서 농사도 잘 되는 그런 풍요로운 땅으로 축복을 줘서 보내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풍요 속에 들어가게 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또 타락을 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기도 그렇고 복을 안 주기도 그렇고 너무나 이상한 거죠. 너무나 이상한 것이다. 어떤 이 그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도대체 이제 이 교회에서 더 이상 관리가 잘 안 돼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다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못 받도록 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도대체가 물질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팔딱팔딱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의 축복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고나마나 주면은 타락할 건데 여기 보십시오. 백성들한테 살찐 것을 먹여주고 기름진 걸 먹여주면 다른 신을 금방 섬길 텐데 하나님 빨리 아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참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좀 풍족하게 먹이고 싶은데 좀 풍족하게 먹이면 금방 또 타락하고 썩어있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그들의 상상하는 말을 아노라. 나는 사실 너희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내가 말하겠는데 나 너희들 무엇 상상하고 있는지 안다 이 말이야. 나 빤히 알고 있고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타락할 건데 봐라 이 노래가 증인되어서 너희들 타락할 것이었을 그때 부를 때 너희들 돌이키라 합니다. 돌이키라 그때는 돌이.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두 가지 결정적인 뭡니까? 설득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만찬을 배설하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가룟 유다를 줍니다. 먹여줘요. 그 뭐냐 그러면 그때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 즉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호스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떡을 떼서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는 것은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 너다 이 말이에요. 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이건 똑같진 않지만,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자, 저 사람이 떠날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마음을 못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청년부 회장을 시키거나 남전도도 회장을 한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남전도 회원들도 아, 저 사람이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럼 회장을 한번 시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잡게 하려고 하듯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듯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음 똑바로 잡아라. 오늘 주인공은 너다. 이런 식으로 떡을 떼서 가룟 유다를 줍니다. 가룟 유다 그 떡을 받아 먹고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 할 일을 네가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할 일 네가 하라. 이건 뭔 말이냐면 너 가서 너 배신할 일을 배신할 것을 내가 네 마음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내 마음. 너 마음 알고 있으니까 빨리 마음 바꿔라 이 뜻이에요. 너 일을 네가 속히 하라 이 뜻이. 나는 당신 이야기 당신 마음 다 알거든. 당신 똑바로 마음 차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마지막에 주님이 가룟 유다를 결정적으로 막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나 네 마음 알아. 너 뭘 상상하고 있는지 알아. 이 노래 불러. 이거 뭡니까? 죄짓지 마 이 말이에요. 죄짓지 마.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도 아마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나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아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 나한테 다 얘기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들이 상상하는 말을 내가 안 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오라. 안 오라. 22절에 모세가 당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곧바로 써버립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갈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에게 영감을 줄 때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건 기계적 영감론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받침까지 단어까지 다 일일이 써서 모세는 타이프를 치듯이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서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과 사상을 다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격을 거스르지 않고 모세의 학문과 경험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설명해내기 어려운 그 논리가 유기적 영감론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모세는 입으로 달달달달달 뭐 이 시를 지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피를 대서를 탁 하는 거예요. 조수처럼 탁 하는 거지. 모세는 외치고 있고 여호수아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갔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르쳤을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피트는 끝났고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너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 거 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흔들림이 없어요. 단지 무엇만 바뀔 뿐입니까? 지도자만 바뀔 뿐이에요. 지도자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관계를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시종이야, 시종. 모세의 시종. 몸종. 모세와 거의 같이 잠을 자는 그런 몸종. 이 정도 해야 모세의 후계자죠.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 담임 목사의 살아온 생애, 인격, 대인관계, 어투, 재정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알아서 한두 번 설교한 걸 가지고 찍습니까 여러분들. 뭐 삼성 제일교회 담임 목사 공고냅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원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원서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3인 정도를 판단합니다.
최종 사면 판단을 누가 합니까? 당에서 당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김계동 씨, 우리 김계동 목사님은 대학교를 서울대 나오셨네. 아 좋아 좋아. 야 되겠다. 우리 박모 목사님은 아이고야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 신학교를 나오셨네. 좋아 좋아. 예? 또 아, 최모 목사님은 교회를 50명에서 500명까지 성장시켰네. 좋아 좋아.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세 분을 예,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 두세 번씩 전체 설교를 듣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 듣고 아유 저분 참 설교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3분의 1 찍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아냐 이 말이에요. 언제 그 목사님 속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나요? 그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해놓으니까 맨날 싸움받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파 무슨 파 이래가지고 원로 목사파 장로파 담임 목사파 예? 차라리 4차 집사파도 하나 만들지. 만들려면 왜 못 만들까? 다 만들어놔 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뭘 좋은 목사를 뽑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보십시오. 모세를 수십 년 동안 최소한 40년 가까이 옆에서 보필했어요. 모세 옆에서. 그럼 뭐예요? 모세가 뭘 할지 많이 알고 모세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세의 그 눈빛만 봐도 모세가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승계를 받았을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배는 가는 겁니다. 가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바로 뭘 하나님이 외치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냥 그대로 가고 몸만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만 바뀌고 지도자만 바뀌는 거야. 이게 지도자만 바뀌는 것이지. 뭔 왜 지금 담임 목사님들은 바뀌면은 그 전에 있던 원로 목사님의 일 다 팽개치고 또 자기가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지고 제자 훈련을 접목을 시키든지 뭘 시켜가지고 야단 법석이고 그 전까지 교인들은 이렇게 가다가 담임 목사 바뀌면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걸 한문을 뭐라 그래요? 갈짓자야 갈짓자. 교회가 갈짓자로 가니까 무슨 신실하게 하나님 사역이 진행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중하는 시스템 자체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끔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당회원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그 정관을 작성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최소 3년 이상 사역, 최소 5년 이상 교회에 출석했던 자, 사역자로서는 3년 이상 사역을 해보고 교인으로서는 5년 이상 교회에 다녀야 다음에 제 후계자가 되죠. 저를 왜냐 그러면 가르치는 게 되게 독특해가지고요. 제 후계자가 저를 잘 모르면 분명히 저랑 반대되는 얘기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고요. 저는 그런 걸 못 보죠. 그러니까 5년 이상은 출석해야 되는 거고 사역자로서 3년 이상은 있어야 최소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 10분의 1이라도 하죠.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일어서세요. 주일날 다 일어서가지고 옆 사람 손잡으세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으면 노래 부릅시다. 그런 놈 딱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 그거 싫어하는데. 그런 거 나올까봐 아주 저는 예, 단단히 다 할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생각은 다 있어요. 예, 나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승계해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정말 예, 일거수일투죠. 모세 일거수일투죠. 제가 예, 아는 분이 판사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세 명은 재판한테 세 명이 앉아 있거든요. 예, 부장 판사라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이제 판사와 부장이 받았는데 이미 재판은 뭐 검사가 뭐라고 하고 변호사가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가 듣고 변호사 네 말이 맞다 똥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할 때 말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변호사랑 검사는 서류상으로 판사한테 다 보냅니다. 다 보내가지고 아이고야 그들의 서류는 막 A4용지로 이만큼 책상에 촥 벽을 쌓을 만큼 많아요. 하도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검찰하고 변호사가 보낸 서류예요. 그거 다 있고 이미 재판은 서류로 끝나요. 재판은.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변호사가 피고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피고나 원고 이야기를 듣고 참고만 하고 다시 가서 합니다. 그리고 피고 이야기 듣고 원고 이야기 듣고 변호사 이야기 듣고 검찰 이야기 듣고 마지막에 최종 심사는 9월 20일 몇 시에 할 테니까 그때 다시 모인다. 땅땅땅 두드리잖아요. 듣고 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종 심사를 언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서류로 서류 작성으로 팔라 그러면 왜 부장판사가 아니고 세 명이 이렇게 다 눈 감고 앉아있냐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이 부장판사가 탁 앉아서 이 이제 새끼 판사 돌리는 계속 눈치를 본대요. 이렇게 무슨 눈치 보냐? 언제 큰 빛이 많아? 이럴 때 또 언제 지그시 눈을 감나? 언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 만지나? 이런 것들 전체를 눈여겨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법원 재판부의 어떤 그 진중함을 유지해 나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걔네들은 막 얘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사실을 모르고 부장판사가 어떻게 행동하나, 부장판사가 언제 큰 기침을 하나, 언제 부장판사가 엄격하게 와 이렇게 하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게 이 삼심제도 할 때 이 세 명이 앉아서 보는 거다. 그런데 한 말이 그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본받고 따라하는데 한 영적인 지도자가 앞에 사람 것을 얼마나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 다 배웠고 너하고 모세와 사람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DNA로 그냥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좀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요. 의외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좋은 말로 소심하고 내성적이지 다른 말로 자기만 아는 사람도 꽤 있어요. 자기만. 공부 잘하는 애죠. 여러분 신학교를 수능 성적 잘 맞고 시험 점수 잘 맞고 신학교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를 꼭 목회라는 것이 꼭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만 잘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 관심 갖는 것이 부족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걔네들은 샌님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인 관계를 못하고 장로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래 꼭 샌님 같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또. 그러면 걔네들이 덥석덥석 교회가 담임 목사나 청빙으로 덥석 물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아요. 여지없이. 예. 자 그래서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에서 뭡니까? 모세는 이야기했고 여호수아가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을 가로되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줍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해설서라 보면 돼요. 십계명의 해설서. 이 율법책은 어디다가 둡니까? 언약궤 속에 두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속에는 뭐 들어갑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언약궤 안에. 근데 얘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 바깥에 곁에 두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십계명을 해설하는 해설서입니다. 그게 뭐냐? 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 언약의 옆에 있었고 이것을 십계명의 해설서라 그러고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또 따로 보관하는 항을 만들었어요. 항.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옆에다가 항을 만들었어요. 이걸 제2의 법궤라 그랬습니다. 이 제2의 법궤에다가 모세오경을 딱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꺼내가지고 사람한테 가르칠 것을 레위인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바깥에 있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모세는 끊임없이 가르쳐라. 이 십계명을 끊임없이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언약궤 뚜껑을 열었다가 꺼냈다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1년에 한 차례만 하는 거고요.
한 차례만 언약궤 십계명을 꺼내서 모든 백성들을 앉혀놓고 한 번씩 읊어주는 걸로만 속이는 십계명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했던 것은 이 모세오경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야 죽은 후에야. 이게 뭐냐면 패역하다라는 뜻은 예, 마라의 쓴물 있죠. 마라의 쓴물이라고 할 때 그 마라라는 뜻이 마라. 너희들이 너무나 잔인하다. 너무나 인정거리 없구나. 너무나 인정거리 그 아빠가 또는 부모가 이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 일하는 애들이 있죠. 참 그 잔인하지 잔인해. 누워있으면 좀 조여심이 하고 물도 떠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뭐 열을 좀 떠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옆에서 머리도 안 만져보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누워있어 아프든지 끙끙거리지 말고 지 놀이하고 공부하고 왔다 갔다. 이건요 잔인한 애들이에요. 잔인한 애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 패역한 자들, 쓴 마라의 쓴물처럼 아주 너무 쓴 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냐? 두 번째, 목이 고든입니다. 끝까지 안 보죠, 끝까지. 예, 이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보면요, 그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좀 경제의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자기들이 더 열심히 이전에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너무나 어렵잖아요. 너무나 좀 다른 방식으로도 그냥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순수한 열정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고 저는 순수한 열정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순수한 열정은 항상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 있는 열정이 지식이 있는 열정 알고 있는 열정 내가 이것이 옳다고 느끼는 거 말고 이미 검증된 거 옳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정을 가져야죠. 옳다고 느끼는 순수한 열정은요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목이 고든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순수해서 옳다고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만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게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 자기가 봐서 아니면은 바꿔야죠. 여러분 어떤 것이 나쁘냐면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나쁩니다. 맞죠? 그런데 한 입으로 한 입만 계속 밀고 나가면 더 나빠요.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공약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바꿔야죠. 그게 한 입으로 두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한 입으로 두 말 해도 돼요. 자기가 하다가 잘못했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나는 한번 내뱉은 말은 저 닮지 않아. 뭐, 지금 하면서 예수님이야. 왜 그래요? 뭐, 살다 보면 자기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인격이 다 망가진 그렇게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바로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은 주변 사람 다. 그래서 목이 고든 게 어떻습니까? 오늘날, 2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모세가 생존하여도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말할 것이 있냐 말할 것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아니 그 뭡니까 바울 사도가 보는 앞에서 설교에도 이단이 나오는데 정대원 목사가 뭔데 이단이 안 나옵니까 여기에 바울이 설교를 해도 배역한 자들이 나오는데 배반하고 히브리 저자가 직접 설교해도 배교한 자가 나오는데 삼성제일교회 배교하는 자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삼성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가든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여기에 패역한 백성들 분명히 있다라는 그것을 기정사실하고 올라가요.
기념사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천벌받을 놈과 하나님을 배신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 성도들과 함께 뒤섞여 있다라는 마음으로 매주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짓된 목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게 거짓된 목사예요. 참된 목회자들은, 참된 설교자들은 여기에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이 차이는. 어쨌든 이스라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로 말하면 삼성제일교회 폐역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이 내가 담임 목회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은퇴한 이후에 삼성제일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난 뻔히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는 우리 교회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다 은혜 받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건입니다. 사건. 난 너희들 폐역한 놈들 다 알고 있어.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삼성제일교회인들 어떻게 변질할지 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 써줄 테니까 타락하지 말고 노래 부르면서 똑바로 가. 그 얘기입니다.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라. 뭡니까? 장로와 유사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금 가르칠 테니까 이 노래를 천지, 즉 하늘과 땅으로 증거하게 하라. 뭡니까? 끝까지 영원 불변하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서 이 노래가 가르쳐지게 하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을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피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며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예 기정사실로 딱 말해버려요. 너희들 당할 건데 그때 이거 너희들 노래 부르면은 아이고야 그때야 그럴 것이다.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그리고 노래 부른 다음에 32절 노래 32장의 노래 부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심히 울어요. 심히 울어. 모세도 울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정신을 차리게.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도 저는 뭘 그러냐면 정말 이스라엘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 죽어갈 때 얼마나 세게 말합니까? 세게.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뭐하냐, 모세가 뭐하냐면 장로를 모아놓고 이 노래를 막 가르쳐요. 그 열정이 뭐예요? 이제 초등학생들 아들, 딸 놔두고 시한부 인생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 애들을 이 척박한 이 땅에 놓고 갈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몸뚱아래에 있는 이 고통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 아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살게 할 것인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마지막에 엄마의 모습 같아요. 엄마의 모습 같아요. 하, 얘들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놓고 죽을까?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왔을 때 그 모세의 역할들 있잖아요. 화내고 탄원하고 왜 나를 하나님이여 이 영도자로 삼아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 머리에. 오전에 스쳐 지나가면서 너희들 놓고 갈 내가 참 눈이 안 감아진다. 이러한 식의 마지막에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에 노래라도 만들었어요. 딸한테, 아들한테 마지막에 엄마가 사진 하나 가족 사진 해가지고 마지막에 주면서 이거 어? 너 엄마 아빠 너 저기 너 다음에 천국 올 때 그 내가 하나님한테 천국 그 자리 하나 마련할 테니까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 찾아와라.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이 사진 가지고 네가 좀 보고 그래.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예, 모세는 마지막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역자와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던 모습이고 또 이러한 모습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는 것 아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세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하나도 우리를 위하고 그 화를 내신 것, 우리를 책망하신 것, 심지어 저주하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고통당한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요 영도자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우리의 저주의 모습과 우리에게 벌을 주겠다는 경고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잔인하고 너무나 마라의 씀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고하고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